안녕하십니까.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모토로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는 임진모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3만 2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열정을 다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모든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모두 2022년 한 해 동안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더 나은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시 자동 전기차 대형 급속 충전센터 설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사회는 지구온난화, 자연재해 등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친환경, 탄소중립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 전반에도 핵심 산업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은 석탄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8만 9,918대에 불과했던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2020년 13만 4,962대, 2021년 23만 1,443대, 현재 2022년 3분기 기준 총 34만 7,395대로 급속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차량의 10%가 되지 않는 수치이며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충전에 대한 불편함 때문입니다.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인 컨슈머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이용에 불편한 점으로 2위에서 5위 모두가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및 새로 건설하는 건물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으나 그 수량이 충분치 않아 늘 대기를 해야 하고 장시간 충전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전기 충전시설이 주변에 있을 때 이야기고,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 주변은 충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2022년 글로벌 전기자동차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충전 인프라의 보급 속도가 전기차 보급 속도보다 느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근거로 본 의원은 전기차 대형 급속 충전센터 건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탑타워식의 건물에 최소 100대에서 200대 이상의 자동차가 동시에 충전 가능한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그 외의 공간에 사무실 공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사무실은 충전 관련 업체의 입점을 유도하여 전기차 충전 관련 업체와 소비자가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충전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충전 중 대기 시간을 이용하여 주변의 카페나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시민과 상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충전 여건이 구비된다면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는 많은 시민이 전기차 구입을 선호할 것이며 이천시의 전기차 보급률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천시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선도하는 이천시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장소 검토 필요에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던 전국의 다양한 지역 축제들이 개최된 한 해였고, 이천 역시 장원 복숭아 축제, 이천 도자기 축제, 이천 쌀문화 축제 등 각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들이 개최된 축제였습니다. 3년 만의 행사였음에도 시장님 및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행사가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개최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번 행사는 3년 만에 축제였던 덕분에 이천 시민들은 물론 타지역 관람객들도 이동의 수고를 들여서라도 참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매년 개최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관람객들이 단지 축제 하나만을 위해 금년과 같이 매번 수고를 들여 참석하시고자 할지 의문입니다. 일례로 이천 쌀문화축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천 농업 테마파크는 파크가 남이천 IC를 옆에 두고 있어 타 지역에서 오는 관람객들에게는 접근성이 좋았다고 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천 시민분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장 근처까지는 편하게 도착했을지라도 주차장과 행사장 간의 거리가 있어 결국에는 셔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타 지역 관람객들조차 축제 관람 이후에는 이천 시내의 다른 상권 및 문화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바로 동아이씨를 통하여 빠져나갔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이천의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를 제공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행사의 개최가 가능하면서도 이천 상권 및 문화권과 인접한 장소로 준비한다면 관람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사려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시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4만 2천 시민 여러분, 소통과 공감으로 행동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힘쓰는 김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이천, 함께 얻은 미래를 위해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품격 있는 이천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공정과 정론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웅란입니다. 단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행정으로부터 억울한 일이 없는 이천, 단 한 사람의 시민의 의견이라도 존중되는 이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 이천, 정의롭고 따뜻한 이천을 위해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먼저 이천국제 서희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거란의 고려 침입 시 고려의 장희공 서희 선생님의 밝은 국제정세 이해와 지혜로운 외교술은 부국으로 빛났고 현재 진행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젤렌스키의 유연하지만 강한 신뢰를 주는 리더십과 세계를 읽는 지혜로운 외교술은 최악의 조건의 우크라이나를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은 GDP 세계 10위의 순위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역할을 크게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세계는 기후온난화와 무역갈등 및 국가 또는 기업 간의 관계는 너무나 첨예하여 서로를 향하는 서슬이 두렵기만 합니다. 또한 우리 이천은 수도권이라 중첩 규제로 수십 년간 차별과 고통을 감내하고 희생해왔으며 아직도 산업 육성 등 개발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대학 모색에 고민이 깊어갑니다. 이처럼 어렵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외교술을 가진 인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는 반만 년의 역사를 통틀어 외교술의 최고라 할 수 있는 장위 서희 선생님을 알리고 기리기 위하여 서희 역사관을 운영하고 있음은 참으로 잘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치적을 알리고 기리는 데야만 그치고 선생님의 외교술을 연구하고 연계, 확장,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음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안동시에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부르짖으며 안동국제컨벤션센터를 열어 유교문화를 설파하고 있듯이 우리 시도 외교문화도시 이천을 위해 서희 역사관 인접에 외교부 교육부 및 대한민국 외교교섭소를 연계한 이천국제 서희컨벤션센터를 건립 운영하여
대한민국 최고 인재들이 우리 시의 컨벤션 센터를 방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이라서 받은 불이익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풀어 위기를 이기고 미래로 나아가는 국제적 외교의 거점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여 성장 가능한 이천시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이천국제 서희 컨벤션 센터의 설치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흥지 애련점 선상음악회 개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 중심부의 안흥동에 위치한 안흥지 애련점은 이천의 대표 문화대지 중 하나로 이천시 향토유적 제15호입니다. 또한 이천 구경 중 7경에 속하는 곳으로 계절마다 각자의 멋을 느낄 수 있어 사진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에겐 출사지로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안흥지는 지역 주민들의 대표적인 쉼터와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을 계절에 따른 정취를 느끼고 아름다운 야경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천의 대표 문화재로서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용현 일대에서 용현 선상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자연 속에서 옛 선인들의 문화를 선상에서 재현하는 이색 공연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안흥지를 활용하여 선상 음악회를 개최한다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감동, 시민 정서 함양과 함께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이천시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흥지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뱃놀이, 퍼포먼스, 풍물놀이, 국악, 무용, 성악,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면 이천의 쌀문화축제, 도자기축제와 같이 또 하나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애련정 선상음악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북권 광역자원해소시설의 증설에 따른 폐열의 활용 방안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호범면에 위치한 동북권 광역자원해소시설의 증설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자원해소시설의 쓰레기 처리 용량은 1일 300톤이고 동일 부진에 증설되는 쓰레기 처리 용량은 1일 200톤입니다. 증설이 완료되면 1일 500톤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게 되며 그만큼 폐열의 수량도 상당 수량에 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 계기 마련과 지역 관광 자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광역 자원 해소 시설과 연계한 상당 규모의 이천시립 열대과일 생산 관광농원의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위의 방법으로 열대과일 관광농원을 설치 운영시 저비용의 큰 홍보로 시 이미지는 물론 폐기물 시설의 긍정 이미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관광 및 체험학습 그리고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립 열대과일 생산 관광농원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삼청동 대회 협력관 활용 방안, 중리동 역세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